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영곤 연구원 연결합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우리 증시 마감 분위기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국내 증시는 7.72포인트가 하락한 2,122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소폭 오른 696.25%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9거래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 소식 등이 워낙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주식시장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과 통신, 증권 업종이 소폭 상승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텔레콤이 소폭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현대차와 LG생활건강이 -2%대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등 아시아 증시는 오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본 증시가 플러스 0.11% 소폭 상승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어제 큰 폭으로 올라섰던 중국 증시는 무역 분쟁 실무 협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좀 엇갈리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7원 이상 오르면서 1160원대, 116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도 짚어주시죠.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SK하이닉스가 2%의 상승을 기록을 했는데요. 글로벌 IT 수요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도시바 메모리 공장 정전 사고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 감산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씩 커지고 있는 점이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장 투자 전략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여전히 좀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낙폭이 과도했었던 일부 중소형주들은 반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 시장 변수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장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 동향 주목하면서 외국인들 움직임 같이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영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이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지난달 잠실에서 소공동으로 거처를 옮긴 뒤 이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왜 입원했는지 확인이 됐습니까? 네, 롯데 측 설명은 신 명예회장이 고령의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하다 보니 적응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 같다면서 건강검진을 위해 입원한 것이지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부터 불안 증세를 보이며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력도 쇠약해졌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신 명예회장은 법원의 거처 이전 결정에 따라 지난달 19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레지던스에서 원래 집무실 겸 거처로 사용하던 초공동 롯데호텔 신간 34층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신 회장은 1921년생으로 올해 99세인데요. 소공동으로 돌아온 뒤에 링거를 맞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황 기자. 거처를 왜 다시 옮긴 건가요? 네, 신 명예회장은 1990년대부터 소공동 롯데호텔을 이 집무실 겸 거처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 2017년 8월에 이 호텔이 개보수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1월 롯데월드타워로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호텔 공사가 끝나자 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신 명예회장이 다시 롯데호텔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11월 가정법원이 이를 수락했습니다. 앞서 신 명예회장의 한정 후견인 사단법인 성과 롯데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신 명예회장의 잦은 거처 이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현재 장남인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병실을 찾아 신 명예회장의 병간호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0.7% 오르는데 그치면서 반년째 0%대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저물가 기조가 맞물리는 이른바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시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반년째 물가 상승률이 0%대에 그쳤는데 과거에도 이렇게 오랫동안 저물가가 이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이번이 이례적인 저물가인 건 맞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6개월 넘게 1% 미만을 유지한 건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던 2015년 2월부터 11월까지
그리고 1999년 2월부터 9월까지밖에 없습니다. 연간 물가상승률이 0%대를 기록한 것도 1999년과 2015년뿐입니다. 정 기자, 물가가 이렇게 낮게 형성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정부나 통계청은 복지 확대와 물가 안정화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0.2% 하락했는데요. 휴대전화료와 고등학교 납입금 등의 가격이 내려간 영향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무상급식의 영향으로 학교 급식비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저물가 기조를 이끌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 정책에 따라 석유류 물가는 3.2% 감소했고요. 변동성이 큰 농축수산물도 1.8%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재도 1년 전보다 0.2%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디플레이션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에 이러한 현상을 준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진단했는데요. 내수 경기를 가늠하는 근원 물가지수가 장기간 0%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경기 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상황이란 겁니다. 저물가의 경기 침체가 오래될 경우 일본식 불황은 아니더라도 경기 침체가 꽤 오래갈 것이란 게 현대경제연구원의 진단인데요. 물론 이에 대해 정부나 한국은행은 최근의 저물가는 저유가와 복지 정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지 디플레이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저물가 지속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SBS CNBC 정인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조금 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 시한인 지난달 27일 이후 첫 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경영계, 즉 사용자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 또다시 파행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사용자 위원들이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요? 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 사용자 위원 9명 모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 불참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사용자 위원들 내부에서도 입장차가 있었는데요. 소상공인 측은 정부가 내년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혀야 참석하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했고요. 나머지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후에 차등화를 논의하자는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원회의에 앞서 사용자위원 측 간사 2명이 공익위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하고 돌아갔고 내일 열릴 8차 전원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기자, 그럼 앞으로 최저임금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중 한쪽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번 이상 불참하면 출석한 위원들만으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이 벌써 2번 불참했기 때문에 지금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아직 양측의 최초 제시안도 나오지 않아 의결을 강행하진 않을 전망입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조속히 복귀하길 촉구한다며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원회의에 출석한 근로자위원 측은 유감 표명이나 참여 촉구 정도가 아닌 좀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며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촉구했습니다. 고용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고 그 전에 이의제기 등 행정 절차에 20일 정도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최저임금 결정 마지노선은 오는 16일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적으로 토지를 가져가는 걸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의 공익성 검증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무분별한 토지 수용을 걸러내고 토지 소유자조차 모르게 이루어지는 기습적 수용 행태도 사라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진 기자, 토지 수용 사업 인허가 조건이 어떻게 강화된다는 거죠? 네, 앞으로 행정기관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을 인허가하려면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토지보상법이 어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는데요. 이전까지는 해당 사업의 공익성에 대한 중토위의 의견을 듣기만 하면 인허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면서 중토위 의견이 강제력을 갖게 된 겁니다. 해당 행정기관이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또 중토위가 해당 사업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토지 수용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김 기자, 그럼 이 중토위가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까?
네,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의 공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인데요. 해당 행정기관이나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보완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사업자가 공익성을 보완 또는 강화하는 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중토위는 이 계획을 심사해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 중토위는 사업의 공공성과 수용 필요성, 입법 목적 등 평가 항목을 세분화했습니다. 또한 현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110개 사업 중 공공성이 낮거나 수용할 필요가 없는 사업들은 토지 수용 사업에서 제외하거나 수용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토위는 공익성 심사만 전담할 별도 위원회도 구성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중증이 아닌 초기 치매여도 보장해준다는 경증 치매보험이 인기인데요. 수천만 원까지 보장해준다고 하지만 막상 보험금 받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금감원이 약관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유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보험사들마다 앞다퉈 치매보험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K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흥국화재 등이 치매보험 상품을 냈고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인 보험사만 10여 곳이 넘습니다. 보장 범위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생활이 어려운 중증 치매에서 건망증, 기억장애 등 경증 치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당수 보험사들이 경증 치매 진단만 나와도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영업해왔지만 약관을 자세히 뜯어보면 CT나 MRI 같은 뇌영상 검사 결과도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약관이 보험금 지급 조건을 두고 분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할 때 뇌영상 검사를 필수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경증 치매 같은 경우에는 뇌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안 나온다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약관이 변경됨에 따라 치매 진단은 치매 전문의의 병력 청취나 일상생활 능력 평가 등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가 실시한 검사 결과 내용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이달 올 10월부터 보험사가 바뀐 약관을 반영해 치매보험 상품을 판매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SBS CNBC 유정원입니다. 금융회사에 돈을 빌려 빚을 진 취약계층이 이 돈을 잘 갚으면 남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안도 함께 가동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우선 금융당국이 취약계층의 남은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는데 무조건 해주는 것은 아니라고요? 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 제도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특별 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 나가면 현재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단기소액 연체자 등인데요. 취약계층이 3년 동안 빚을 성실히 갚으면 은행이 못 받을 것으로 생각해 충당금을 쌓은 채권은 70에서 90%, 미상각 채권은 30% 비율로 채무 원금이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총 1,500만 원 이하라면 감면된 채무는 3년 동안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남은 빚을 없애줍니다. 홍 기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기에도 늘어난다고요? 네, 금융당국은 주담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하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일반형은 채무자를 소득에 따라 A에서 C형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장기 분할 상환과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하는데요.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 분할 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받게 됩니다. 지원 대상은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연체 30일을 초과한 채무자입니다. SBS CNBC 김사관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 시행 2주년을 맞아 정부가 오늘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케어 2년 어떤 성과들이 있었나요? 네, 보건복지부는 오늘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대국민 성과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른바 문재인 케어 대책을 시행한 뒤 주요 성과들이 발표됐는데요. 우선 올해 5월까지 모두 3,600만 명의 국민이 2조 2천억 원의 의료비 절감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진료검사 항목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1조 4천억 원, 그리고 노인과 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 부담금 인하로 8천억 원이 경감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이 많게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는데요. 건강보험 보장률, 그러니까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한 액수의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은 65%에서 68%로, 일반 종합병원은 63%에서 65%로 상승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임기 내에 70%로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분명 좋아지긴 했지만 이 재원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죠? 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8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보장성 강화로 보험급여 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7년에 55조 원 수준이었던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60조 원을 넘겨 1년 새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늘리고 재정건전성도 유지하려면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평균 보험료 인상률을 최근 10년간 평균인 3.2% 이내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앞으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용모, 또 혼인 여부, 부모 직업 등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하거나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으면 1회 1,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 7일 미국 뉴욕에서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을 공개합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오전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의 갤럭시 노트 공개 행사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갤럭시 노트 10은 테두리를 최소화하고 화면 상단 가운데 카메라 구멍을 남긴 디자인을 적용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 이슈 체크 오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한전 내년 전기료 올린다. 한국전력공사가 내년 상반기까지 요금체계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내놓은 방안을 두고 요금 인상이냐 아니냐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정인 기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먼저 한전이 요금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내놓은 안이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전은 어제 공시를 통해 총 세 가지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아예 보완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또 계절별, 시간별 선택 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늘릴 계획도 밝혔는데요. 이와 함께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여기에는 에너지 바우처와 같은 에너지 복지와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입니다. 네, 오 기자, 각각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인지 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필수 사용량 보장공제 제도는 월 전기 사용량이 시간당 200kW, 즉 누진 1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에 최대 4,000원가량을 요금 할인해 주는 건데요. 예. 한전은 저소득층을 위한 요금 혜택이 1인 가구에도 제공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예 없애거나 소득조사를 거쳐 저소득층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한 해에만 3,900억 원가량이 할인된 데 비춰보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약 4,000억 원가량의 비용이 보전되는 겁니다. 또 계절별, 시간별 선택요금제를 살펴보면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철 그리고 낮 시간대 요금제를 높게 책정하고 이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절과 시간대에는 낮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선택의 폭을 늘리면서도 요금 인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한전은 또 원가 이하 요금 체계 개편 방안도 내놨는데요. 주택용뿐만 아니라 산업용과 교육용 등 전기 원가 이하로 공급되는 왜곡된 요금 체계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한전이 이번에 제시한 안이 이 전기요금 인상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뭐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네, 전문가들 의견은 둘로 나뉘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한전이 제시한 방안이 변화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적절한 방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요금 체계 도입에 찬성하는 겁니다. 네. 또 반대로 여름철 누진제를 완화하면서 손해가 불가피해지자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공식 입장을 내고 현재 필수 사용공제 제도 폐지와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이사회 측 입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왜곡돼 있는 전기요금의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전기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고 마치 누진제에서 손해본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건드린다 이렇게 왜곡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이명희 조연아 모녀 집행유예.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에 대한 한진가 모녀의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 구형보다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판결 배경, 또 향후 파장,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먼저 한진가 모녀 1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명희 씨와 조연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쌍벌죄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씨와 조 전 부사장에게 각각 벌금 3천만 원, 1,5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징역형으로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겁니다. 네. 재판부는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대한항공 임직원들을 조직적, 계획적 범죄에 가담시켰다면서 현지 인력 소개소 수수료, 신체 검사비, 항공비 등이 대한항공 공금으로 지급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를 고려하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아니다라면서 징역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이 기자, 이 조연아 전 부사장은 남편 폭행 또 자녀 학대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집행유예를 받은 모녀 모두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조 씨는 특수상해와 아동학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요. 이명희 씨는 개인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추가 기소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진가의 이 경영권 장악을 견지하고 있는 KCGI의 그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KCGI는 델타에 또 최근 견제구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한진칼의 2대 주주인 KCGI가 지난달 28일 델타항공 이사회에 서신을 보내 한진칼 투자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고 지난 1일 밝혔는데요. KCGI는 델타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각종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 알고 있는지, 올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의 정기주총 표대결의 경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또 한진칼 지분 취득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고 말했습니다. 델타가 총수 일가와 묵시적으로라도 합의를 해 한진칼의 지분에 투자했다면 이는 자본시장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재판 결과는 경영 복귀가 점쳐지던 조 전 부사장은 물론 KCGI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한진가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현대상선 디 얼라이언스 가입. 우리나라 해운산업 재건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적 원양선사인 이 현대상선이 글로벌 해운동맹의 정회원 자격으로 합류하게 된 건데요. 이번 성과 의미 또 앞으로의 전망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일단 이 해운동맹이라는 게 뭐죠?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네, 물리적으로 하나의 선사가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선박을
배치하기도 어렵고 뭐 많은 선박에 수의 선박을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예. 때문에 화물은 있는데 배가 부족하거나 혹은 우리는 운항하지 않는 항로인데 고객사가 그쪽으로 짐을 붙여야 할 경우에는 다른 선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일종의 공동운항 서비스 협정, 즉 해운 동맹이라고 부릅니다. 유럽 항로를 중심으로 하는 2M과 주로 미주 항로를 다니는 오션 얼라이언스 그리고 또 디 얼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네. 순위 기준으로는 각각 1, 2, 3위인데요. 이번에 현대상선이 이제 정회원 자격을 딴 게 3위인 디 얼라이언스 이곳입니다. 예, 이 중에서 현대상선이 협력하기로 한 것은 이 3위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뭐 그동안은 1위 동맹인 2M과 협력을 해오긴 했는데 동등한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동맹을 맺는 이유가 서로의 윈윈이기 때문에 서로 가진 배의 크기나 대수가 비슷해야 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선박이 많은 2M과 현대상선은 체급 차이가 그동안 컸기 때문에 동등한 조건이 아니고 현대상선으로서는 동등한 조건이 아니지만 불리한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때문에 이번에는 뭐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되는 전략을 택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해수부 장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개혁을 체결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안 기자. 그런데 이번 사실 이 3위와의 동맹만으로도 선방한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고요? 그렇습니다. 글로벌 선사들이 워낙 대형화되는 추세라서 뭐 점점 업계를 나란히 하기가 우리로서는 쉽지가 않은데요. 현대상선이 이번에 정회원 자격으로 디 얼라이언스에 합류한 것도 당장 내년에만 초대형 선박 12척을 인도받는 것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란 평가들이 나옵니다. 네. 현대상선이 선봉량, 이게 어떤 말이냐면 배에 얼마나 짐을 실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는 선봉량 기준으로는 세계 9위 수준인데요. 세계 3대 해운 동맹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한 동맹에 많아야 3개 정도 선사들이 속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대상선은 사실상 이번에 마지막 주자로 해운 동맹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정부가 해운 재건 정책 아래에서 새 대형 선박 발주를 돕지 않았다면 뭐 그나마 이번에도 동맹에 끼기가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정부 해운 재건을 위한 뭐 남은 과제나 전략 등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 해운 동맹에 가입하는 건 영업을 위해서 중요하고 때문에 이제 이번에 가입을 한 게 첫 단추를 잘 깼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운업도 원가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의 전략이 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장기적으로는 그 선박에 대한 투자 타이밍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 뭐 친환경 스마트화에서 굉장히 급하게 변하고 있는 선박 시장에 대한 연구 같은 걸 통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본질적인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비즈 플러스 계속해서 오후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후 토론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유료문자 100원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실시간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4일부터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징용 배상 판결 문제로 한국과 대립하고 있던 일본이 사실상 보복성 규제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도 잇따르고 있고 한국도 강경 대응을 예고해 시장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본의 보복 조치가 현실화되면 이 한일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오후 토론 시간에는 이러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오대현 경기대 글로벌 비즈니스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 교수님. 일본 정부가 기습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이 내용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죠. 7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일본 경제 산업성이 이제 브라소 를 포함해서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에칭가스, 불산가스라고 하는 이런 반도체 소재와 디스플레이 소재에 들어가는 기초 소재들에 대한 해외 수출을 예.
하는 데서 그동안은 이제 좀 특혜 심사 면제 대상으로 27개 국가의 백색 국가가 있었는데 한국이 여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들어있었단 말이죠. 네. 여기서 제외시키겠다. 7월 4일부터. 제외시키고 심사를 정상적으로 받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바로 이번에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로 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품목들인가 봐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일본이 거의 독점한다고 보면 되고 특히 우리와 같이 이제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그런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에서 그러니까 액정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휘어지는 그리고 이 유기 발광 다이오드라고 하는 최고 수준의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을 만드는 데서는 이 불화 폴리에미드라고 하는 이 제품 이 소재가 꼭 필요하고 또 반도체 웨이퍼 위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런 설계를 하고 그거를 깎아내는 데 쓰는 고순도의 불상가스 이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다른 데가 만든다지만 최고 수준의 것은 일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소재가 일본 아주 일본의 기초 소재가 강하다라고 한 얘기를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드는 그래서 해외로 수출할 때는 이게 군사산업에 쓰이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서 심사하는 절차가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을 이제 특혜 주는 데서 빼버렸다라는 것이 되죠.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그럼 방금 이 오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같은 조치가 우리나라의 이 수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좀 얼마나 강한 조치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계시죠? 저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요 세 가지 부품은 뭐 재고율이 한 두 달치하고 세 달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의존율은 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반도체 점유율이 63%거든요. 네. 그 일본에서 반도체 장비를 가져오고 반도체 재료를 가져와서 우리가 가공을 해서 수출을 합니다. 2018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액은 총 176조 원이고 이번에 일본에서 반도체 재료로 수출을 하지 않겠다고 검수 조치를 내린 게 세 개 품목이 금액이 5천억 원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 일본이 이 5천억 원 가지고 한국이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전면 금지시킬 정도로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세계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33%, 그다음에 미국이 10%, 그다음에 일본이 3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요 교육국 중에 중국, 미국 다음으로 일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계속 적자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수출한 것은 30조, 일본에서 수입한 것은 60조 원인데요. 이 60조 원들이 전부 다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재료, 화학 뭐 이런 건데요. 이와 같이 일본은 반도체 소재라든지 장비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면 실질적으로 일본이 또 돈을 번다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반도체는 세계에 우리가 63%를 차지하지만 일본의 장비와 재료를 통하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일본이 이번에 같이 이렇게 검수 조치를 노리겠다. 실질적으로 90일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기들이 앞으로 일본에서는 이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수출 안 하겠다는 검수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정말 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주가를 보니까 삼성전자는 1% 주가가 내렸고 하이닉스는 주가가 2% 올랐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과잉 생산이 문제가 되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이번 기회가 한국의 위기와 오히려 기회가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 삼성전자는 1% 내린 이유가 이제 재고 소진도 있겠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너무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위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일단은 이것이 장기화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대한국 수출, 그 수출 규제 품목이 교역량 크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반도체 산업이 멈출 수 있다.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 교수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출 심사 강화 조치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수출 면제 품목이었다가 앞으로 심사를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이 금지에 수출 금지에 맞먹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은 뭡니까? 이게 경제산업성이 자의적으로 얘는 된다 얘는 안 된다 판단하는 그런 품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사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업 차원에서는 이렇게 되면 일단 허가를 지금 신청해야 3개월 후니까 90일 정도 심사 절차까지 걸리는데 지금 신청해야 기존
보유하고 있던 재고가 끝나기 전에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죠. 예. 기업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발단이 정치적인 그러니까 뭐 그쪽 징용배상 판결이 난 것에 예. 대한 이 보복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서는 사실 언론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가 승인 안 내주면 못 수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천억 수준의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5천억밖에 안 되는 아주 별거 아닌 거지만 이것 때문에 몇십조, 몇백조의 수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핵심 예. 산업인 디스플레이와 이 반도체 부분에서 말이죠. 예.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거 의존하는 게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91.9%, 에칭가스는 한 44%, 그리고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브라폴리미드는 한 94% 정도를 일본에서 세계 소재가 예, 이 세계 소재 거의 다 일본에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에칭가스만 빼고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하면 이 정말 얼마 안 되는 5천억 정도의 이 수입을 못해서 우리나라 전체 반도체 산업이 예, 개점 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상의 금수 조치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까지 걱정하는 게 사실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의 취약한 부분을 일본이 움켜쥐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비단 우리가 반도체 수출을 잘하면 일본도 돈을 번다. 이런 논리를 좀 펼쳐주셨는데 이렇게 수출이 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일본 소재 기업들도 실적에 타격이 있는 건 아닐까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갑자기 일본 정부로부터 수출을 금지한다는 이런 통보를 받고는 굉장히 예. 놀랬다고 그러고요. 우리나라의 일본이 지금 세계 품목을 찍은 것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의존도가 가장 높은 거 세 가지 품목이 90%, 80% 이렇게 90% 정도 차지하는 것을 골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당연히 일본 기업도 부품 소재, 기초 소재 위주로 한국에 수출을 하는 기업인데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부품 소재를 해서 먹고 살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33%가 중국인데 우리나라에 수출한 반도체라든지 장비를 가지고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미국이나 전 세계 수출하고 있거든요. 네. 이와 같이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미국, 중국, 일본이 전부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 한국이 일본에서부터 부품 반도체 재료를 못 받아서 수출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거든요. 우리나라가 6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경제를 타격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협상을 잘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김 교수님 자유무역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지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이 한국의 탈일본이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일본 내부에서도 분명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오사카 회의에서 아베가 자유무역, 공정무역,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게 이제 무역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7월 21일 날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예. 일본은 아베도 원래 이제 굉장히 강경화 또 군사 대국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정치인들은 가장 큰 목표가 당선입니다. 당선되지 못하면 자기의 정책 실현을 못하기 때문에 당선을 목표로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미국 한국과 일본의 경제에 영향이 있고 또 미국과 예. 중국 전 세계에 영향을 좀 주겠지만 일단은 본인이 당선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7월 21일이니까 한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자기 당선을 위해서 일단 이렇게 검수 조치를 내렸고 일단 본인들은 WTO에 제소를 당하더라도 이것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있다. 예. 일본은 지금 현재 한국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100가지나 있다고 합니다. 이 100가지 중에서 딱 3가지를 이번에 실행했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에 영향이나 타격을 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부는 시급하게 정부와 외교부와 또 산자부 뭐 총동원을 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하고 이게 한국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 또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니까 빨리 좀 해결을 하자. 정부는 이때까지 좀 수수방관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부는 일본의 그 수출 그 제한 조치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WTO 제소 방침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잠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의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오 교수님, 방금 우리나라 정부도 좀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런 입장을 방금 화면을 통해서 좀 보셨는데 일단 일본은 WTO 규칙에 맞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뭐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WTO에선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부분의 수출에 대해서는 이런 제한적인 금수 조치를 할 수 있게 혹은 이렇게 필터링을 할 수 있게 예외적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것이 다른 나라들은 아니고 이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27개 나라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콕 집어서 뺐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미 1년 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금수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첩보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정황상 WTO에 제소를 하면 분명히 일본이 안 좋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G20에서 자유무역을 주창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이런 조치가 있는 거여서 니네는 이 자유무역에 대해서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안 좋습니다만 그 제소까지 가는 것은 사실 우리로서는 이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외교적으로는 풀어야죠. 아까 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일본 강소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것이고 한국은 더 큰 당연히. 피해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대응은 이렇게 앞에서 하되 실질적으로는 좀 외교적인 협상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꼭 풀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고 WTO 제소 가서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서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예, 정치적으로 반드시 좀 풀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두 분께서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김 교수님, 무역 분쟁 해결 측면에서는 WTO 제소가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벌어질 업계 피해 상황도 고려한다면은 마땅한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지적도 방금 오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죠? 저는 이제 2010년도에 미국 중국과 일본도 센카쿠 열도라고 해서 분쟁을 벌였었어요. 예. 당시에 이제 2010년도니까 한 9년 전인데요. 당시에 중국과 일본이 분쟁을 벌이니까 중국의 가장 전 세계의 카드가 바로 희토류입니다. 예. 그 희토류를 일본에 수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더니 일본 경제가 마비되는 거죠. 희토류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은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은 정말 놀래서 항복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예. 오히려 일본은 이제 이번 기회로 희토류를 미국이나 다른 국가를 다변화해 가지고 수입을 다변화하겠다 이렇게 했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같이 일본에 대해서 반도체 재료를 90% 의존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렇게 반도체 재료를 가지고 압박을 하는 게 하니까 지금 한국도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했는데 예.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오히려 우리나라도 반도체 재료를 다변화해서 다른 나라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국산 반도체 장비도 국산화한다든지 또 국내 개발을 해야 되겠고 당시에 센카쿠 열도의 그 분쟁이 있거나 미국, 중국과 일본이 분쟁이 있을 때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했던 방법이 지금 과거의 역사의 문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후속 세대, 미래 세대에 맡기겠다 이렇게 미래에 미뤘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강조징용 배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정부가 이게 과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예. 한국 정부라든지 또 포스코라든지 그 당시에 1965년도 한일 협상으로 그 혜택을 본 기업들이 좀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을 하고 네. 이 문제를 일본 기업이라든지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좀 후속 세대에 미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뭐 그렇게 저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이 같은 질문인데 뭐 여기서 나온 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수입선을 이 다변화하는 문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대체선을 찾을 수 있는지 실제로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저 에칭가스 같은 거 만듭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플렉스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소재인 브라폴리아미드 같은 것들은 우리도 만들어요. 하지만 그거는 최고급 제품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수율이 떨어집니다. 반도체가 만들어진 데 도자기 빚는 것과 같아서 일본보다는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좋은 얘기죠. 좋은 걸 만들려면 일본 걸 쓰도록 다 거기에 맞춰져 네.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과 라인과 세팅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이런 일본의 아주 강소 기업들이거든요. 이런 예. 스미모토 화공이라는 도쿄 화공 같은 이런 데들은 이 제품의 전 세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작은 기업들인데 왜 그렇겠습니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대체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만든다면 이거 사실 무역에선 특화의 이익이라는 게 있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일본이 기초 원자재 소재를 우리한테 대고 우리가 중간재를 잘 만들어서 수출을 해서 그거로 이제 완제품을 중국이 만들어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런 네. 이런 골든 트라이앵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아시아의 발전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런 경제 외적인 어떤 쇼크로 인해 가지고 이런 분쟁으로 서로 비용은 많이 들고 생산성은 낮아진 길을 간다. 이건 서로 안 좋은 길이죠. 사실 예. 그래서 대체제를 찾느냐, 글로벌 공급체인의 파괴를 말하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그 기술까지 도달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산화나 뭐 이런 기술 개발로 지금 6개월, 3개월 이런 시기에 이룰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단시일 내에는 아닙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다. 예, 예. 중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 안보 측면에서 맞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 수출 규제가 실행에 실제로 옮겨질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본을 설득해 원만한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두 분 교수님께 좀 마지막으로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해결책 뭐 방향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좀 한 말씀 김 교수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뭐 전 세계에서 일본이 보시면 아까 미국은 GDP 규모로 했을 때 전 세계 패권 1등입니다. 23조 달러, 중국이 한 19조 달러. 일본이 한 6조 달러쯤 돼요. 우리나라가 1.5조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경제는 한국의 한 4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을 무시하는 게 한국인이에요. 그렇지만 또 일본은 우리나라의 교역의 3대 교역국이고 예. 과거의 문제를 계속 우리가 끌고 과거 문제, 뭐 위안부 문제나 징용배상 문제를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에 배상 요구를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고 있는 현실에 굉장히 이렇게 지장을 주는 것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래 세대의 그 문제를 좀 넘기고 현실 경제에 맞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이 교역의 3대 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 가지고 우리가 과거 문제로 인해서 현실이나 미래에 얽매여서는 안 되겠다. 저는 이번에 시진핑과 아베가 협상을 정상회담을 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노력하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 난징 사건이라든지 더 많은 일본은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원만히 잘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과거에 그런 참혹을 겪었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 더 국력을 키우고 일본을 이기자 이런 각오를 가지고 과거 문제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국이 더 협력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교수님, 갈등을 봉합할 만한 해법 어떻게 좀 찾아야 될까요? 사실 양면 전략이 필요한데 예. 우리는 아까 원래 통상은 한번 공격을 받으면 같은 양의 공격을 상대에 강한 수밖에 없어요. 이게 상호주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성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으로는 이걸 푸는 조치가 지금 김 교수님 지적하신 게 아주 정확했습니다. 또 일본 내에서 7월 20일 중의원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기들의 정치적 압력도 좀 해소될 것인데 이 사태에 대한 경제산업성의 공청회가 8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동안에 이런 스미모토나 스미모토 화공이나 미쯔이나 뭐 이런 JSI 같은 일본의 이 피해를 받게 된 이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하든지 아니면 좀 여론을 형성해서 이렇게 예. 하면 서로 안 좋은 길로 가는 것이니까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서 좀 봉합을 하는 단계로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이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상대가 다 망하는 그 양쪽이 다 망하는 게임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단기적으로의 우리의 해법이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안보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기술 개발과 글로벌 원자재 공급선의 다변화 이런 것을 정부 차원과 기업 차원에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뉴스는 7시 뉴스 프리즘으로 이어집니다.